지사님이 국회에 충고를 할 수준이 됩니까? 그 위치가 됩니까? 제가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이 한 사람이어서요.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당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. 그럼 박수영 의원님은 왜 예의를 안 지키십니까? 그 박수영 의원이고 개인 의원이고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. 아, 저는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예의를 지킨 겁니까?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아니 그런 궤변을 계속 늘어놓을 겁니까?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가상에서 그런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. 제가 지금 지사님 보고 여러 가지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? 뭐 어제도 하시던데요? 어제 누가 했습니까? 김용판 의원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 계셨습니다. 큰 일을 하실 분이고 큰 뜻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전체 국민을 생각하고 자기가 소속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들만 지사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저도 평소에 그러려고 노력합니다. 그런데 최소한 도정을 비판하시려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남경필 지사께서 올려놓은 예산을 가지고 제가 올린 식으로 두 배를 썼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?